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왈왈! 오늘도 겸시로 핫도그TV의 단계 먹방 워! 좀 익숙해졌어요, 이거? 아니, 저희 몰라요. 반응 좀 해주세요. 아 싫어요. 또... PD가 숙녀였다가 저 갑자기 남자로 젠틀맨으로 바뀌니까. 아, 그럼 민빈님 아, 좋아한다. 저 좋아한다.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아, 그건 욕심이 너무 많아. 요즘 민빈이 건들면 안 돼요. 팬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조만간 얼굴 공개 시원하게 한번 하죠. 장난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네, 안 돼. 네, 그러면 팬덤... 떡락되니까 안 돼요. 줄이죠. 네. 오늘의 컨텐츠는 뭔가요? 오늘의 컨텐츠는 김밥 전국 단계별 먹방. 오,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헤븐 오브 더 김밥. 김밥 전국 자주 가셨어요? 돈까스 정식. 스페셜 정식. 아, 스페셜 정식. 7,000원에 돈까스 나오고 쫄면 나오고 뭐, 김밥 나오고 맛있는 거 나오고 싹 나오고. 보통 학생 때 많이 가잖아요. 원래. 학생 때 많이 가죠. 싸니까. 맞아. 여자친구랑. 어디 갈 데 없을 때. 자, 그럼 보고 옆에 끌어온 게 보이잖아요. 카메라 바로. 아, 안녕. 자, 오늘부터 착착착착 쓸 거예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함께하는. 어, 형이야. 형이라고요? 거금 들여갖고 또 카메라. 아, 거금 들여서 또 카메라 하나 장만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화질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조금 더 생동감 넘치는 음식 영상이나 이런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 보이시죠, 오른쪽. 네. 물이랑요. 쌀국밥. 맞아. 저 늘 하던 대로 앉아 계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나 안 통해. 가져와. 야인데. 김치 많이 먹어 너? 나 김치 먹을 좋아하지. 만큼만 가져가세요. 나 오른쪽 위에 거. 해파리. 아니 저 뭐야? 미역줄기. 아, 미역줄기. 안 먹는다니까 내가? 내가 먹는다고. 아니 내가 안 먹는다. 아 진짜 가져오셔야 돼. 마카로니도 있는데 마카로니요. 제가 또 고등학교 때 깡패였잖아요. 3000들 용돈 빼는 깡패. 아니 그걸 다 양아치세요? 손님 없을 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새벽에 가면 원래 이렇게 다 먹어. 배고파. 이거 역시 김밥전국은 밑재료로 속을 살짝 달래놔야 돼. 맞아 맞아. 그래 김밥전국에 중간에 룰이 알루. 그거 있잖아. 라면 발라야 돼. 짜내세요. 자, 불러주자. 자, 그러면은 김밥전국 단계별 오빠 뭘로 단계별이에요? 무슨 단계별이에요? 오늘은 가격별 단계별. 아, 최저가부터 최고가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1단계 최저가.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제가 예상해 봅니다. 김밥 들어갑니다. 야채 김밥.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김밥 충분인데. 다 불어 터진 란볶이와 다 불어. 이거 뭐야? 실제 음식점에서 시키느라 어쩔 수 없이 좀 불은 감이 있네요. 아, 괜찮아요. 이 라면이 얼마지? 4,500원이야. 쫑라면. 쫑라면 좀 비싸다. 비싸졌다. 란볶이 얼마예요? 란볶이 5,000원입니다. 5,000원. 내가 봤을 때 이 김밥 조금 좀 비싸. 맞아. 사실 여기서 먹는 거나 10만원짜리 여기 가서 뷔페에서 먹는 거나 똑같아. 조금 낮은 똥만 나오잖아. 맞아. 10만원짜리 먹는 거 뭐 금똥 나오냐? 그건 아니야. 나도 매운 거 먹고 막 신 거 먹어도 다 똥으로 나오잖아요. 아이씨. 근데 또 요즘 같은 물가에 5,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맛있게 어떻게 먹을 수 있겠니? 그럼.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냐면 이거랑 같이 먹어줘야 돼 이렇게. 싸서. 아니, 싸서. 이렇게 먹자. 이렇게. 이걸 어떻게 먹냐면 싸가지 없게 먹는다고. 싸가지고. 네. 이렇게 먹지 않아요? 보통? 학교 앞에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90 정도 한 병원짜리 컵? 어 맞아 맞아. 한 병원짜리 컵이고 10병원짜리 아 5병원짜리 컵. 맞아 맞아. 거기다가 계란 하나 추가하려면 200원. 맞아. 야끼 맞아. 하나 추가 200원. 맞아 맞아. 야끼 진짜 맛있어. 지금은 야끼 먹으면 이빨 나와서 못 먹겠더라고. 자 그럼 궁금해. 옛날 김밥촌 가면 양푼비빔밥 2인 써있는 거 있잖아. 먹어봤어? 맛있어. 먹어봤어? 존나 맛있어. 아 진짜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으로 김밥천국 대표 메뉴. 너무 정겨운 맛들. 기본빵 다 하는 거 같아. 그럼. 자 그럼 2단계 갑시다. 다음 메뉴는 뭐가 될지.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나 2단계! 야 나왔다. 어 이거 그거다! 이거 스페셜 음식이네. 그 수정이네. 제가 진짜 궁금해한 양푼비빔밥입니다 이게. 야 나왔네. 2단계 답다. 예? 야 장난 아니다. 어, 이번에 2단계 나와. 이거 제육. 예. 아 김밥 김천국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 제육. 예. 어 들어갑니까? 어. 이게 제육 쌈밥 정식. 항상 나 궁금했어. 이 쌈이랑 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호빵 먼저 쓰세요. 맛있다. 맛있다. 이거 얼마예요? 제육이 9,000원이고 스페셜이 8,000원. 양푼비빔이 12,500원. 근데 제육의 양이 1인분이 아니야. 거의 다 2인분. 대맞네. 한번 비벼봅시다. 맞아요. 제 친구는 그거에다가 스페인 정식 시켜가지고 혼자 다 먹거든요. 에? 딱 그게 좋대요. 제일 씨도 아는 친구예요. 여? 네. 우리 아니 참고로 여러분
이거 2인분에 이거 1인분이 3인분을 혼자 처먹는다고요? 대단하다 걔도. 저희 영상에 한번 출연한 친구예요. 옛날 거예요. 양푼이부터 오늘 먹어볼까요? 네, 양푼이부터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양푼이 이렇게 가야 돼. 한 입 많이 넣어야 돼. 이렇게. 가자. 원, 투. 야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들어 야채 맛있지 않냐? 맛있어. 딱 집에서 먹는 그 맛이야. 어, 근데 왜 이렇게 매워? 매워요? 네. 자, 다음은 요거. 우리가 김밥천국에 제일 만드는 메뉴. 수정. 뭐뭐도 있죠, 수정이? 보통 쫄면, 돈가스. 김밥도 원래 있는데. 김밥천국은 맛있는 편이야, 돈가스가. 진짜 맛있는 편. 최소 평짜리 장치잖아, 무조건. 그렇긴 하네. 야, 쫄면 쫄면이다. 맛있지, 다르지, 확실히. 짧은 체육. 한 입 싹 싸서. 와. 너무 많은가? 한 입만? 왜? 한 입만? 우와. 와. 우와. 이게 제가 얘랑 2인분 같이 안 먹는 일이에요. 우와. 아니, 혼자서. 시골에서 열심히 밥 갈고 먹는 맛이 딱 이만한 일. 밥 갈아봤어요? 안 갈아봤죠. 네. 엄청 짜지 않고 엄청 시끄럽지 않고 그냥 일반 평균 한국인들의 딱 간 정도에 맞춰져 있는. 오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 2단계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3단계 어떤 음식이 나올지. 3단계 요즘 넣을게요. 자 3단계 주세요. 뭐예요? 받아주세요. 김밥천국 이런 걸 팔아? 김밥천국에서 제일 비싼 메뉴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12,000? 15,000? 주가 지금 6만원입니다. 에? 김밥천국 최 고가를 가져온 거예요. 3만원, 3만원. 낙지 부대찌개하고 낙지 제육볶음. 아니 근데 이게 3만원에 비주얼이 일단 아닌데? 양은 좀 많다. 이게 지금 냄비가 작아서 그런 거 같은데. 저희가 시키니까 물어보더라고. 여기 낙지 제육볶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내가 봤을 때 급하게 레시피 만들어서 그냥 다 때려 박으실 것 같아. 아 약간 느낌상? 네, 죽적으로다가. 드디어. 언제 먹고 있었어요? 아, 그럼 맛보고 있었어요. 3만원 값 합니까? 네. 어? 3만원 값 해요? 3만원 값 해요. 근데 3만원에 먹는다고 이걸? 이거 부대찌개집에서 이만큼 양으로 사죠? 진짜 5만원 나와. 아닌데? 아무래도 야 이거 3만원에 왜 주고 사먹어? 김밥천국 그렇게 근시하지 말아. 너 이 새끼 몰래 광고 받았지? 너 이 새끼 광고 받았지? 어떻게 이게 3만원이야? 김밥천국에서 먹는 부대찌개 맛있어. 성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맛은 그냥 일반 부대찌개랑 똑같아요. 일단 부대찌개는 요 정도. 어 이게 무슨 3만 원이야. 와 개짜. 매콤해. 안주 느낌이 세죠. 확실히. 근데 이게 양이 엄청나요. 그냥 이게 3만 원어치가 아니야. 이 정도 양이면 개만 시켜야 돼. 5만 원씩 시켜야 돼. 가성비가 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브랜드 이미지랑 너무 안 맞아요. 아, 이게 진짜 큽니다. 왠지 김밥천국 가서 3만원 주고 사먹으면 뭔가 아까워. 뭔가 대손해보는 느낌이야. 잘 나와도 뭔가 존나 멍청이 같아? 어, 그럴 바엔 전문점 가서 제육볶음 맛있게 먹고 그게 낫지. 소자녀 싹 때리고. 그렇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김밥천국 2,500원 메뉴짜리부터 3만원 메뉴까지 먹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역시 김밥천국은 맛 기본빵 이상의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말하네? 또 말해요? 맞아. 늘 그렇듯이 이렇게 끝냅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단계별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